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에 많은 체중을 두지 않고 한 60대 40 오히려 왼쪽에 더 체중을 둬서 무릎이 약간 왼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약간 앞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하셔서 이거를 뒤로 빼면서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상체가 약간 들리는 하지만 상체는 약간 눌려주고 하체만 약간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칩니다. 헤드 스피드를 평소에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볼을 칠 때도 그 연습 스윙으로 자꾸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윙의 스피드로 자꾸 볼을 때리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팔의 감각을 최대한 바람 소리를 크게 짧게 짧고 큰 바람 소리를 내면 내므로써 조금 더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이 바람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거꾸로 잡으시고 이렇게 연습을 소리를 낼 수 있게 빈스윙을 해주시면서 짧고 큰 바람 소리를 내면 낼수록 헤드 스피드는 빨라지기 때문에 거리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핑거 그립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손목의 사용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코킹의 극대화나 다운스윙 시 레깅 동작을 강력하게 끌고 들어올 수 있어서 네. 예, 좀 보다 멀리 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립이 손바닥 쪽으로 오는 것을 팜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잡는 걸 핑거 그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 손바닥 쪽으로 왔을 때 그 팜 그립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처음 셋업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힘이 좀 과사용된다 네,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강한 임팩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 둘 둘이 들어갔을 때 좀 더 강하게 하나, 둘, 와. 하나, 둘. 와. 이런 식으로 연습. 한 하루에 뭐 한 10회 정도, 공치기 전에 한 10회 정도 몸 푼 뒤에 이런 동작으로 하면 조금 더 리듬감도 그렇고 타이밍도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이 뭐 한 달 정도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리는 분명히 많이. 드로우샷을 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드릴이 있잖아요. 그런데 클럽을 먼저 휘두르고 도는 타이밍, 클럽이 휙 이렇게 휘둘러지고 그 이후에 몸을 돌려주는 타이밍으로 저는 드로우 구질을 구사를 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드로우 구질을 걸기 위해서,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클럽을 먼저 휘두르고 그 이후에 오른발을 빼주는 이런 타이밍을 좀 차이를 두는 거죠.